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오늘 저희가 나눈 발언들은 여러분들을 비하하거나 아프게 얘기를 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우리 친구들 방방바. 방방바. 정답은 없습니다. 저희가 말한 것 중에서. 우리 옆집 누나 과외 선생님 막 이런 맞아, 느낌. 맞아, 일부러 가슴 존나 파진 거 입고 와가지고. 맞아. 이거 약간 MSG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좀 덥네. 그 뭐지? 야스프렌드? 섹파라 하는데 감정 공유 없이 기계적으로만 하는데 그걸 매너리즘을 겪는데 그럼 이 관계 끊어내는 게 좋을까요? 섹파가 당연히 근데 그런 거 아닌가? 당연히 그런 거고 없네. 서로 한쪽에서 질리면 끝나는 게 딱 그 정도 아니야? 맞아. 그렇게 감정을 따질 거였으면 섹파 자체를 안 만들었을 것 같고 너도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섹파를 만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뭐 거기에서 좀 이제 질렸다 그러면은 뭐 그만둬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가 차라리 연애를 하던가 걔랑 또 연애는 네. 하기 싫은 거지. 아 그럼 그만둬야지 뭐. 26년 동안 모쏠이었다가 천년애로 739일 사귀었는데 나 여자친구와 관계할 때 항상 3번 이상 하는데 저는 부족하지만 여자친구가 힘들어해서 대단하다. 야 이건 자랑거리야 임마. 맞아. 나 같으면 동네방네 소문냈어. 나도 내 남자친구 3번이나 한다고. 저거 좀 부럽긴 한데 정력이 무슨 도롱뇽 꼬리마냥 계속 나. 밤은 언제 자 진짜. 그럴 때가 있지. 야 근데 26년이어서 739일이면은 그러면은 적어도 28 29이란 얘긴데 나이 먹었는데도 그 정도면 진짜 대박이네. 20살 땐 어땠을까? 야 20살! 아이고 한 6번 하는 거 아니야? 크게 될 놈이다 이놈 자식 이거! 여자친구한테 미안해 할 거 없어! 좀 더 배려해주고 그러면 되지? 남자아이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위로를 해본 적도 없고 딱히 성욕 같은 거도 안 느꼈는데 그건 또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닌가?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 거야. 그래 한 번 해보면 그치? 한 번도 안 할 순 있어도 한 번 해보면 끊지는 못하지. 맞아 저 말이 맞지. 한 번만 하는 사람은 또 없지. 여자친구 그러니까. 어렵게 첫날 밤을 보내고 저는 더 불타올랐는데 여자친구는 계속 피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분위기 잡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이렇게 온도 차이가 심한 건 궁합이 애정 차이는 안 맞은 아닌 걸까요? 것 같고 하고 나서의 행동의 문제 아니었을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하고 나서 정 떨어지는 행동. 그거 너무 싫어. 난 좆도 느끼지도 않았는데 존나 헐떡이면서 좋았어? 아니면 다 하고 나서 자기 로라고 가고 아니면 그냥 싸우고서 가버리고 그래 조금 보듬어주고 막 그런 그럼. 것도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제 자취방에서 데이트를 자주 하는데 밀폐된 공간에 이불 덮고 장난스럽게 뽀뽀하면서 같이 있다 보니 많이 심란하더라고요. 저도 제 여친도 처음인데 걱정하지 마. 불타오르면 그래, 자연스럽게 이제 거사 치르게 된다. 우리 DNA는 다 기억하고 있어. 그래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올해로 9일인데 인생 친구로 지낸 여사친이 진짜 구라 일도 안 치고 정말 하나도 몰라서 저보고 알려달라는데 진지하게 이걸 알려줘야 할까요? 이쁘냐? 알았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궁금해서 그런 거 아니야. 고등학생이야 이 새끼야. 고1이야. 아 미안해. 죄송합니다. 이 아저씨가 미안해. 오늘은 본능의 솔직한 날이잖아요. 이쁘면 축하합니다고. 아 축하합니다. 야 인생 친구면은 근데 네가 오래오래 같이 가고 싶으면은 안 하는 걸 추천한다. 관계를 한 뒤에 친구가 안 될 수도 있어. 아니면 너한테 관심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섹스 하자는 얘기야 저게? 아닌 거 같은데 그냥 알려달라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고등학생인데 모를 수도 있나? 공개할 때 전이도 중요하게 생각해주는데 어느 순간부터 억지신음을 내게 되었는데 말을 해 진짜! 답답해 죽 건데 왜 물어보질 않고 말을 안 하는 거야. 소통이 없으면 당연히 배선이 없지. 나 진짜로 나 진짜 너무 답답해. 왜 이렇게 유교적인 사정에 갇혀가지고 이런 얘기를 가장 가까운 사람이랑 하지를 못하니 가장 그런 얘기가 필요한 사람한테 왜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야. 우리한테도 알고 남자친구한테 가서 해야 될 얘기야. 그러니까 서로가 맞춰가야지 개선이 되는 거야. 너 좋아하는 걸 얘기해 그럼 되지. 연인 사이에서 그런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어라. 사귈 때는 하루에 2-3번도 막 하고 그랬는데 헤어지곤 벌써 못해본 지 5년이 되어 29살이 되었네요. 다 까먹을까봐 걱정을 왜 해. 아니 근데 언니 내가 뚱맥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 남자가 이렇게 다가오면 예전에는 이 새끼 좀 수작치네 이런 생각으로 좀 나는 담담했거든. 근데 요즘에는 괜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머릿속에 사이렌이 입에서도 나와. 그래서 그때 김규식 왔을 때 그랬어. 김규식이 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뭘 잡으려고 이렇게 칸칸 왔었는데 아! 걔는 얼마나 왜 뭐야? 아, 이제 남자가 가까이 가기만 해도 그러는 거야? 저는 야. 특이한 고민이 있습니다. 일본어 출연 음성의 흥분을 느끼는데 점점 쾌락을 느껴서 일반 야구 동영상이 끌리지가 않습니다. 여자친구랑 하면 최면 걸린 쾌락의 느낌 급이 나질 않아요? 에어컨 쓸게요. 에어컨 끼고 삭제! 아 존나 최악이야 누나.
그 블루투스 섹스지 뭐야? 여자 입장에서 남자친구가 전부 다 좋은데 그 곧 사이즈 때문에 헤어진다던가 실망하는 경우 많아. 실망하는 경우는 많지. 이 사이즈 말고 다른 걸로도 만족시켜줄 수 있고. 그건 난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럼 나도 그래.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그럼 만족은 호충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얼마나 작은데요? 아니 아니 그냥 RPG 게임에서도 무기가 너무 낡은 지팡이 이런 거면 그냥 힘드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지 우리도. 남자들도 근데 작으면 작은 거에 되게 트라우마를 많이 그럼. 가지고. 그럼 이제 25인데 성욕감대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낮아져. 어 근데 나도 그래. 그럼 늙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나 죽어야 되겠어 진짜. 아, 나는 이제 일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 같긴 해. 근데 2D에는 좀 꼴려. 남자가 관계 시 신음 소리 내는 거에 대해 좀 뭐랄까 아, 낮은 신음 좋아. 아 씨발 아, 이런 건 좋은데. 이러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남자들의 신음 있잖아. 막 이런다는 거야. 약간 참는 그렇죠. 그런 정도는 좋지. 제가 먼저 덕치고 싶고 기분 좋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줘야 남친이 좋아할까요? 어떤 식으로 덮쳐도 좋습니다. 네? 남자 입장에서는 그 어떤 식으로 그냥 밟으면서 들어와도 저는 취향입니다. 그런 취향이구나. 근데 뭔가 좀 더 특별한 이벤트를 해주고 싶다고 하면은 간호사 코스프레 앞치마만 입고서 는다던가 검수를 응용하는 법도 있고. 이 새끼. 아 미안해 미안해. 이 새끼 검수 좋아하나 보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여자친구가 자꾸 덮칩니다. 계속 피하기 미안한데 아, 어떻게 신발. 해야 될까요? 준비가 필요해? 좋겠다. 남자친구가 입으로 해달라고 항상 그러는데 털이랑 냄새가 너무 나서 왁싱 도시키고 팔열도 전용 샴푸도 사용해봤는데 그래도 비린 냄새가 너무 나요. 유유 제가 예민한 건가요? 비린 냄새는 아무리 해도 없어지지 않는 건가요? 그건 남자 입장을 봐야겠는데? 샴푸하고 이렇게 씻어도 계속 냄새가 나냐는데? 제대로 안 씻은 거예요. 수염을 잘 닦아야 되는데 거길 닦지 않은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렇대요. 맞아요. 관계가 끝난 후 좋은 행위들이 어떤 게 있나요? 나는 안고 사랑해 이런 거 좋지 않아? 서로 고마워 사랑해 하는 게 나쁠 리가 없지. 난 이마에 뽀뽀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좋아요 다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 저희도 재밌었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재밌었어요. 우리 친구들 방방바. 투바. 투바 투바.